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캥거루 놀이터 캥놀입니다. 자, 제 큰딸아이 학교 픽업해서 지금 잠깐 학교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하늘이 딱 제가 좋아하는 날씨입니다. 밤마다 딸아이 그 책을 읽어주면서 굿나잇 토크라고 자기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 이런 얘기를 딸이랑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이제 재워주기도 하는데,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영상도 올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너 중국인 아니냐고 이런 소리 계속 듣고, 바이러스 있다고 막 아시아계 애들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 또 부모님들이 계속 이제 뉴스에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제 딸도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아, 중국 애들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제 딸의 조부모님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영상 통화하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정윤아 학교는 어때? 학교에 바이러스 감기 걸린 친구들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제 딸이 학교에 중국 애들 없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저도 표정이 바뀌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다시 했죠. 그러면서 제 딸도 실수로 말을 잘못했다는 이제 표정으로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을 잠깐 저희 굿나잇 토크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장이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 눈 크세요. 눈 키워. 야, 정윤아. 일단 누워봐. 왜? 누워. 잘 준비. 뭔데, 왜? 아니, 할머니랑 얘기하는데 학교 얘기하잖아, 그지? 바이러스 괜찮냐고, 그지? 근데 왜 갑자기 중국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 아니, 몰라, 헷갈렸어. 어? 뭐가 헷갈렸어? 응? 뭐가 헷갈렸는데? 정훈이 생각을 얘기해봐. 몰라. 응? 그냥 말아. 왜 갑자기 엄마... 중국 친구들 없어서 괜찮아요, 그래, 왜? 입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중국 친구들은 바이러스 있어? 아니. 근데? 아니. 니네 반 남자애가 너한테 중국애라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니, 몰라. 그냥 입에서 나와버렸어. 그냥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왜 중국 친구들이 있는 거랑 바이러스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너 예전 학교에 바이러스 있어, 그러면? 없어? 응. 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응. 너도 모르게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알았어요? 응. 그럼 지금 한국에 바이러스 많이 퍼졌지? 응. 그러면 니네 반 친구가 니 짝꿍 할머니 할아버지랑 영상 통화하다가 내 짝 한국이에요. 그러면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나빠. 기분 안 좋지, 그지? 응. 너 바이러스 있어? 없지? 그러면 안 돼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뭐 인도 사람, 호주 사람 다 상관없는 거야. 그지? 학교에 중국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할머니가 정훈아 학교는 어때? 괜찮아? 좋아 그러지 말고 정훈아 학교에는 바이러스 괜찮아? 그러면 할머니 그렇게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바이러스 괜찮아요. 바이러스 걸린 사람 없어요? 걸린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학교 안 오는 친구들도 조금 있잖아. 학교 안 오는 친구도 여행 있어요? 여행 갔다 와서? 응.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았어요? 중국 친구들, 한국 친구들 상관없는 거예요? 알아요. 네. 알면 됐어요.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잘 컨트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주변 친구들이 자꾸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피해를 본
당사자인 제 딸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순간 깜짝 놀랐는데 자기도 인정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어보셔서 잠깐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집어줬습니다. 그래서 응. 왜요? 응.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것 같은데요, 정민이? 응. 뭐야, 얘기해 보세요. 뭐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할까? 가슴이. 어? 가슴이 불편해. 가슴이 불편해? 왜? 마음이 불편해. 아까 그 얘기해서? 아니. 그러면? 사실 응이야? 뭐 어떻게? 정윤이가 얘기한 게 아니면 아빠가 얘기한 게? 내가 네가 그렇게 얘기한 게 가슴이 불편해? 응.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마음이 불편하구나?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응. 말해도 계속. 계속 그래? 그 느낌을 정훈아 까먹지 말고, 아,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어?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한국 친구 없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겠구나 그 생각을 해. 알았지? 정이 커서 클 때까지 그 느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응? 이게 인종차별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인종. 인종이 뭐야? 맞아. 인종이 사람의 종류라는 말이거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인도 사람, 미국 사람. 저만이도 있었잖아. 독일 사람. 제면이 아니야. 하프가 제면이라고 생각했는데 크로에이션이. 크로에이션이야? 응. 그러니까 그 친구들 어디에 왔건 다 네 친구들이야, 그지? 응? 그거를, 아, 걔네는 그래, 아, 중국 애들은 바이러스 있어, 아, 인도 애들은, 어? 뭐 해,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커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지? 형님이 지금 약간 가슴이 먹먹하고 막 그렇다고 그랬지. 응. 아까 실수한 거니까 괜찮아. 응. 나중에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있으면 네가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 알았지? 아빠가 말한 것처럼. 어? 어떤 컨츄리든 상관없다고. 그지?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친구들이고. 알았지? 손 깨끗이 씻고. 응? 그렇게 하면은 바이러스 안 걸리고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제 딸도 마음이 불편했는지 계속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네가 계속 커가면서 어른 될 때까지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그 인종차별이란 단어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도 하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훈아, 이제 좀 어때? 마음이 괜찮아졌어? 그래도 그래. 그래도 그래? 이리 와. 아빠가 가슴 한번 문질러 줄게. 아이고, 정윤이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마음이 불편했구나. 괜찮아. 이제 안 그러면 돼. 아빠는 알고 있으니까 정윤이의 원래 착한 마음이 뭔지. 호주는 이민 국가죠. 이민 국가라서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이 사태로 인해서 아시아계 아이들이 이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얼른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 인종차별 없는 세상이 얼른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아이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번 기회에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들께서도 교육을 꾸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다시 큰 딸을 데리고 작은 딸은 여기서 자고 있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